한 1년 반 만에 드디어 이 모습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볼게요. 그때를 생각하니까 되게 까마득하네. 이제 시야를 다 듣고 망연자실해서 아 어떡해. 아 표정 봐. 이때 진짜 속으로 5만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. 지금 당장 그만한다 할까? 안 할까? 그냥 하지 말까? 하면서 5만가지 생각을 지금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. 솔직히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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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허무해. 아 짜증나. 아 정말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아 뭐야. 정말 좀 다르게 해주지. 그래서 아 미친. 이제 저때부터 이제 살짝 정신줄을 놓기 시작해요. 이 전까지는 조금 멀쩡했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현실을 자각하면서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. 아니야, 안 올 수 있어. 집에 가서 혼자 올래. 간다. 이때까지는 낡아요. 간다. 이때까지는 사람이 낡아. 15mm 간다. 아. 이때부터 이제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. 멋있는데? 멋있기는. 오케이. 머리 기르면서 되게 하고 싶은 머리가 많았는데 그냥 길렀어요. 이때부터 진짜 표정이 안 좋아져요.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상해져요. 이상해지고 막 되게 막 이러고 있어 이제부터.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름 잘 어울린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다시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다시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사실 이런 머리를 언제 해보겠어요. 살면서. 괜찮아. 안 괜찮았지?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. 이때 눈뜨기가 싫었나? 눈을 계속 감고 있네. 뭔가 나를 보기 싫었나? 걱정을 안 시키고 싶어서 괜찮은 척을 열심히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. 미련이 없습니다. 이 미는 머리에 미련이 없었습니다. 이때부터 저고요. 너무 좋았었어요. 저는 이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? 표정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. 이때 이제 비에 맞은 이 머리가 이렇게 살짝 서가지고 약간 공룡 같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. 안녕. 여러분들은 삭발하지 마세요. 숏컷 정도만 하세요. 숏컷 정도. 알겠죠?